T1의 2023 월즈, 우승 멤버 전원의 재계약과 젠지의 캐니언, 기인, 리엔즈의 합류 등 S급 선수들과 강팀들의 로스터가 거의 확정됨에 따라 이번 LCK 스토브 리그도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100권을 노리고 있는 하나 역시 언제나 그렇듯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역급 선수들을 붙잡는 데 성공하고 최상급 선수들과 계약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오피셜 영상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미드라이너 2022 월즈 우승 출신 체급의 제카와 원딜 역시 아펠리오스 스킨의 주인 2021 월즈 우승 출신 바이퍼가 2024년에도 하나와 함께하며 특등급 딜러 라인이 이미 구축된 상태로 스토브 리그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증이 완료된 딜러 라인에 자금력이 빵빵한 하나는 스토브 리그에서도 T1의 다음과는 큰 손으로 손꼽혔고 롤마노 한상용 감독을 통해 들려오는 이적 암시 소식과 이미 로스터가 완료된 팀들을 통해 한화의 2024 로스터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년 페이지와 함께 2023 LCK 바텀의 핵이었던 서포 딜라이트의 오피셜이 공개되었고 딜라이트와 함께 2023년 LCK 우승 트로피를 모두 거머쥔 탑 도란, 정글 피넛이 하나에 합류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탑 라이너 제우스는 T1에 잔류, 젠지의 탑은 기인과 계약한 것이 확정되었기에 상위 티어급 탑을 찾고 있는 하나에 현재 남아있는 매력적인 탑둘러는 도란뿐이며 도란의 몸값을 맞춰줄 수 있는 팀 역시 하나이기에 하나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변수라면 도란이 낭만을 찾아 데프트 표식이 있는 KT로 2020 DRX의 추억을 떠올리며 KT의 페이컷을 하며 가는 정도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글은 T1 오너 젠지 캐니언이 확정된 가운데 피넛의 인터뷰를 통해 거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팀에서 도전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에 머무른다는 점과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으로 간다는 말을 짐작해보면 남은 팀은 하나행이 거의 유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로써 도란, 피넛, 제카, 바이퍼, 딜라이트의 라인업이 완성되며 지난 시즌 체급은 강하지만 오더가 약점이었던 팀에서 LCK 최상급 오더 능력을 갖춘 피넛과 서브 오더 능력을 갖춘 딜라이트의 영입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막강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월즈 우승 출신 딜러진과 2023년 LCK를 지배했던 젠지의 주축 멤버 중 3명이 영입되며 커피셜로 불리는 이 라인업이 정말 구축된다면 2024 시즌 트로피를 충분히 들어올린 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시무시한 라인업을 자랑하게 될 2024 하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에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